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LG전자 되겠고요. 코드번호 066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3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LG전자 0.58%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 가전제품 스마트폰 전장부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TV 판매량이나 이런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 대비 한두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 물론 이제 스마트폰의 적자나 그 다음에 전장부품 쪽에서의 적자 폭 축소도 어느 정도 실적 호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내년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재를 보고 갈 때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보고 가면 되고요. 미래를 보고 갈 때는 앞으로의 뭐 전기차나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성장성에 포인트를 두고 전장부품 쪽에서의 성장성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전장부품이 아직까지는 좀 적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한 내년 2분기 정도에는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뭐 LG전자나 이런 부분들을 길게 볼 때에는 뭐 가전제품도 가전제품이지만 전장부품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가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가 그런 이제 뭐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탄력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대비 한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한 20선 정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랬을 때는 한 83,000원, 84,000원 정도가 기술적으로 뭐 한번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결국에 이전 저점이죠. 이전 저점에서 돌아나가는 이런 기술적 반등을 모색해보고, 반대로 이걸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깨고 내려온다면 뭐 전반적인 이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이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LG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LG전자는 매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과 뭐 매출폭은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어때요?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진다. 기업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익을 꾸준히 벌어들이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의 문제 때문에 가격이 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장의 문제 때문에 가격이 훼손된다면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이익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혹여라도 83,000원, 4,000원대를 깨고 뭐 기업의 악재가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 종목이 한 7만원대 후반이나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7만원대 중반, 후반,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온다면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의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흐름들이 오다가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이거를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열이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배열 전환을 했고 추세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주다가 다시 반등이나 상승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 저점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83,000원대나 4,000원대에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돌아간다면은 역시나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83,000원, 4,000원 정도만 안 깨지면은 당연히 보유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깨졌을 때는 리스크 관리 이후에 한 7만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저가 매수사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몇
몇 개월 동안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한 70만 주 정도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고, 떨어지는 흐름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 두달 정도를 보더라도 한 200만 주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올라올 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떨어지나 올라가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한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유동성 장세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간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후에 찾아오는 실적 장세 속에서도 뭐 LG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또 같이 시장 상승 흐름과 함께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83,000원, 84,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탈했을 때 이걸 깨고 내려온다거나 했을 때 가격 훼손이 생긴다면 7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LG전자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 댓글로써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써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